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OSEN 선미경 기자 은퇴를 선언한 J-POP의 여왕암으로 나미에가 홍백과 합산, 명단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매체 오리콘 스타일과 니칸 스포츠 등은 16일 발표된 제68회 NHK 홍백과 합산, 명단의 암으로 나미에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최근 보도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암으로 나미에는 이날 발표된 홍백과 합산 출연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 내년 9월 은퇴를 발표한 만큼 올해가 암으로 나미에의 마지막 출전 기회. 제작진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암으로 나미에의 출연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암으로 나미에는 은퇴 선언 이후 지난 8일 베스트 앨범 파이널리를 발표 15일 기준 120만 장의 판매고를 돌파하며 4주 밀리언 셀러 달성 기록을 세웠다. 암으로 나미에는 데뷔 25주년을 맞는 내년 9월 16일 은퇴 예정이다.